방음이 지나치게 훌륭하네. 프라이버시가 이게 너무 잘 지켜지네. 내가 가져갔던 나머지 짐은 천천히 갖다 줄게. 지금 상태로 검사 업무를 하긴 어려울 테니까 나가면 곧 휴직 신청하도록 하고. 그래야지. 검사랑 재벌회장 투잡은 너무 빡세니까. 근데 쉬면서 본인 기억을 찾는 게 우선 아닌가? 사칭죄가 성립된다 해도 누난 기억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서만 떼면 정상 참작돼서 별일 없을 텐데 왜 아직까지 그쪽 사람들한테 그렇게 끌려다녀? 지금까진 누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다 쳐도. 아님 뭐 다른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는 건가? 괜찮아요? 안 다쳤어요? 그러지 말지. 왜? 딴 데 신경 끊고 이거 외워야 되니까. 진지 오래된 자리에 막 얼음 수건 얹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. 이럴 땐 따뜻하게 이렇게 찜질을 해줘야 좀 통증이 완화돼요. 아저씨랑 나중에 병원 가기로 했다니까. 아유 안 속아요. 병원 가기 싫어한다면서 갈 건 벌써 갔겠죠. 아니 검사라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할 줄 압니까? 그러게요. 맨날 다치고 다녔나? 엄청 익숙하네.